남부랑 평화협정을 맺을까 차라리? 남부랑은 차라리 평화협정을 맺죠, 이거. 공물 좀 바치더라도. 그럼 풀렸죠, 지금? 우간드 아바가이. 아, 동생들 다 죽었네. 그쵸? 동생들 다 죽었어요, 지금. 살아 남은 애가. 동생들. 지금 노간드 하나 살아남았어. 비크로테아 먹고 왼쪽의 북부는 좀 정리해둬야겠어. 아니, 나도 죽이고 싶지 않았어. 전투에서 이겼는데도 죽어나가는 걸 어떻게 해. 그리고 결혼시켜줄 여력이 없었다고. 전쟁하기 바쁜데 연애를 언제 하나? 그리고 자기 와이프는 자기가 알아서 구할 줄도 알아야지. 아, 좀, 그, 전사 안 하게 하는 모드를 깔 생각이 있긴 있어요. 솔직히 이거 말이 안 돼. 이렇게 뒤져나가는 거는. 내가 전투에서 이겨도 죽어나가 버리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. 근데 이번 회차 저는 시작할 때그 전투 중 사망 그거 처음에 난이도 설정할 때 체크를 해놨어 가지고 사망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되나 하고서는 플레이를 해봤는데 안 되겠네요. 진짜로 안될것 같아. 하면 안 되겠다. 죽게 두면 안 되겠어, 이거. 전투 세 번이면 한두 명씩 죽어나가요, 진짜. 이건 애써 기르는데 의미가 없어. 아유, 많기도 하다. 밀어냈어, 밀어냈어. 기병 들어와. 기병도 들어와.
한 번 더. 이거 박았다, 이거. 이건 나가야 돼. 쟤네들 궁병 자리 잡고선 안 오는 거라서. 궁기병도 돌려줍니다, 이 상태에선. 밀고 나갈 거니까 궁병도 밀고 나가고. 쟤네들이 궁병이 자리 잡고 프리지를 하기 전에 무조건 나가줘야 돼. 나 됐나? 엄한 거 맞은 것 같아. 와, 궁병 애들 다 죽죠, 지금? 근데 이렇게 죽어나가면 진짜 용병 클랜 애들은 어떻게 살아? 거의 게임 후반쯤 가면 용병 클랜 애들 다 와야 되지 않을까? 이 정도면? 걔네들은 결혼도 안 하잖아. 자식도 안 낳고. 이거 버그 고쳐졌나 보다. 옛날에 이렇게 한 명이라도 이제 투항하는 포로에서 컨트롤 누르고 클릭 흡수 이거 포로 고용 딱 누르면은 막 한 마리 투항했으면 한 마리만 들어와야 되는데 막 5마리 10마리씩 들어오고 그랬거든요. 시프트 누르고 누르면은 막 한 방에 다 먹어지고 막 그랬어. 그 버그 있었는데 고쳐졌나보네. 은근히 그거 개꿀이었는데. 어쩔 때는 막 없는 숫자까지 생겨가지고서는 흡수될 때가 있었대요. 막 예를 들면 어쨌든 포로가 한 명이 투항하든 세 명이 투항하든 뭐 총 인원이 5명이면 어쨌든 버그라고 해도 5명만 먹어줘야 되는데 막 10마리, 20마리씩 먹어주고 막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병종이 복사가 됐지. 어? 또 모여? 또 모여? 또 모여? 어? 또 모여? 어? 뭐여?
한 번 더 따고 들어갈 거야, 그러면. 맞네, 맞네. 또 싸우고 들어가자. 어, 웃고 있네. 니네 성공이지? 어, 얘네들 병력 왜 이렇게 빨리 모아오지? 했나봐. 비정상 쪽으로 빠르게 모아오는데? 맵 뭐죠? 설마 외나무 다리 맵인가? 아닌데? 아, 다리 맵이네. 다리 맵이네. 다리 맵이면 또 이야기가 다르지, 이거. 잠깐만. 아, 이거. 야간이라 안 보여, 맵이, 지형이. 미쳤어. 아처 친구들 위치 잡아주세요. 공기병 친구들 공기병 자리 잡아야 돼.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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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봐. 아, 여기 맵이 위치가 애매하다. 벌써 벌써? 얘는 보병대는 가까이 온 것 같은데 공병대 뭐 하는 거지? 얘네 왜 오다가 안 오냐? 거기서 화살을 쏘시겠다. 어? 약간 미러전하는 느낌이야. 왜 똑같은 전술을 쓰는 거야, 쟤네들이? 안가 나도 다리 안 건너가. 저거 천국의 다리란 말이야 저거. 아, 내가 이득이야. 안가 안가. 에이득이죠 지금? 중병에도 조금 더 앞으로 내리고 중기병애들은 위치 좋아. 나쁘지 않아. 와, 저러고 안 온다고? 그래, 누구 화살이 많은가 해보자. 에이득이죠? 우리 애들 방패로 다 막고 있고.
우리 궁기병 애들 다 쏘지도 못하고 있어. 여기 좁아가지고. 끝까지 안 온다 이거요? 나도 안 가. 베이기드. 네. 야, 우리네들 화살 다 죽어서 쏴. 쟤네들도 방패로 잘 막고 있긴 해. 이 정도로 화살이 날아가는데 킬로그가 저밖에 안 올라오는 거는. 그쵸. 스터지아나 제국 쪽에도 궁병은 답이 없어요. 특히 스터지아 궁병이 개쓰레기더만. 몇 발 쏘니까 뭐, 화살이 없대야. 투자이트 애들이 진짜 화살 많이 갖고 있긴 하던데. 와, 저 끝까지 안 오는 거 봐. 얘네 이제 궁병 숫자 많이 줄었죠? 도망가는 애들 좀 보이고, 저기 다 막 달려나가는 애들. 궁병 애들 화살 떨어졌어, 지금. 몇몇 보인다, 화살 떨어진 애들. 흔들어주면 또 주워서 뜨겠지. 우리 궁기병 애들 화살 다 썼네. 어, 저기서 안 오는 것도 은근히 성가시네. 이득이긴 한데 많이. 이제 나도 화살 떨어졌거든? 아, 너네 진짜 좀 그렇다. 나 저 다리 건너가기 싫은데. 와, 이렇게 화살 때려박는데도 쟤네 돌격 안 박으면. 야, 지휘하고 있는 거 누구야? 머리 좋은데? 야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아직은 궁기병이 어떡하지? 야, 저거 다리 건너가면 손해인데.
무조건 손해거든요, 다리 건너가는 건. 아, 오네, 오네. 결국 오네. 결국 다리 건너 오네. 너네 화살 떨어졌쥬? 올 수밖에 없쥬. 아, 저 다 아니네. 안 오네. 그 새끼들 다리 앞에서 딱 대기 타고 앉아 있네. 오, 머리가 진짜 좋은데? 잠깐만. 초창 사거리 되니? 아직 안 돼? 좀 더? 아, 초창 사거리 안 되나? 아, 초창 날라오네. 근데 우리 애들은 왜 초창 안 날리냐? 어, 날리려고 하긴 하네. 아니야, 방패벽을 풀 순 없어. 아, 쟤네 미쳤나봐. 왜 안 와? 와, 저 다리 틀어막고 있는 거 봐. 더럽다, 진짜. 너는 뭐요? 저, 어, 공기병. 공기병 측면으로 돌려야겠다. 난 쟤네들이 올 생각이 없어. 공기병 측면으로 운영합니다. 아, 노안도 누워버렸죠? 죽는 건 아니겠지? 이 홀사하처들 왜 안 뜰까? 다 물 건너왔니? 다 왔다. 다 올라온 것 같아, 그지? 우리 공기병 애들 돌격해 주시고요. 방을 흔들어 주고 전방은 전진.
도망가고 있죠? 근데 보병 200마리야 형 싸우지도 않고 도망을 간다고? 와 빠글빠글한 거 봐. 다 잡아라 이거. 놓치면 안 된다. 어여. 어여여. 야, 눈에, 씨. 도망갈 거면 도망가지, 왜. 반격을 하지? 여기로 다 도망가는구나. 내려. 와, 하이. 어? 저 뭐야? 아, 기병도 아직 남아있구나. 그래서 내 말 어디 갔죠? 이런 씨불. 내 두 번째 와이프 아바가이가 죽었어요. 왜 또 죽어? 아니 내가 전투를 이겼는데 왜 죽어? 와 개열받는다 진짜 이거. 세 번째 와이프 얻어야겠다. 나 와이프란 존재가 이 게임에서 이렇게 소비재였는지는 몰랐어요. 100년 내로는 옛말인가? 아니. 아니, 근데 이게, 아, 왜 죽냐? 왜 내 꽃만 죽냐? 이렇게 되면 아바가이가 갖고 있던 병력도 흡수도 해야 되거든요. 뭐 딱히 질이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먹을 건 먹어야겠죠. 근데 이미 내 병력이 지금 다 꽉 차가지고 먹을 게 있나 모르겠네. 와이프가 또 저 세상을 갔습니다. 게다가 이거 말도 못 걸죠? 아, 이거 뭐, 병력, 뭐,